이제 본격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이번에도 해안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선 모레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남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에 내륙으로는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남 남해안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내륙 지역도 30도 선을 밑돌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되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은 덥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진주가 26도, 합천과 의령 27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26도, 거제 24도, 밀양과 창녕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와 양산이 27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